예, 기술적 시작 분석합니다. 이번 주 흐름 체크하고요. 다음 주 전망까지 알아봅니다. 마크로엣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나스닥 급락에 비하면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대단히 잘 선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주간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대에서 횡보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전망 좀 해주세요. 예, 뭐 전체는 우리가 그 주가는 게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하면서 움직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동양에서는 일목기준표라는 기법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엘리오트 파동이라는 기법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엘리오트 파동으로 이 시장을 이해해 본다면 여기까지 이제 하락 파동이 다시 파동이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지금부터는 이제 상승 첫 번째 파동이 끝나고 지금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번 파동이 어딘가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번 파동이 마무리되면은 다시 강력한 3번 파동이 이제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 이번 파동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우리는 당장은 알 수가 없는 게 이제 좀 문제점이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이번 파동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상승세가 이어질 테니까 현재로 봐서는 뭐 조정이 있을 때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조정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주식을 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으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양적으로 일목기준표로 고려해 본다면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구름에 갇혀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위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나 하는데 이 구름에 갇혀있는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파도로 보면 이번 파동이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후행수편을 보면 이제 후행수편도 현재 캔들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강력한 지지가 나타나니까 구름 밖으로 떨어지거나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횡보 내지는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도 예상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지수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코스피는 구름 안에 갇혀가지고 답답한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코스닥은 이미 구름을 벗어난 상태이다 보니까 뚜렷하게 시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뭐 변수랄까 저항선은 별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당장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같이 등달아서 좀 주춤거리는 양상이지 기술적으로 본다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뭐 기간 조정의 양상이지 큰 폭의 가격 조정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네요. 네, 시장부터 살펴봤고요. 그리신 그림대로 3파가 나오면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예, 시장의 섹터 이야기할 텐데 이번 주에 확 주목됐던 섹터 가운데 하나가 로봇 관련주입니다. 기존에 이제 뭐 대기업들에 의해서 삼성전자도 사업부를 재편하면서 로봇 관련 진출 이런 것 때문에 로봇 관련주 강했는데요. 로봇 관련주가 많진 않아요. 뭐 점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로봇 관련주 뭐 일단 회사 이름 안에 로봇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회사 이름 시작에 로봇 어쩌고 시작하는 종목들이 대체로 이제 로봇 관련 주로가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로봇스타, 로봇스틱, 또는 뭐 슈링 로봇, 유진 로봇, 뭐 이런 등등의 회사들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사실은 로봇 관련 주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부를 확대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부진한 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로 이야기한다면 일목균형표의 구름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하락 내지는 뭐 침체의 국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한두 번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추세가 일거에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유진 로봇 같은 경우입니다만은 예를 들어 차트의 하락선을 그리더라도 추세가 하락하다가 일거에 구름을 벗어나는 이런 모습이고요. 또는 이게 로봇스타입니다만 로봇스타 마찬가지로 하락세로 보이다가 일거에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 또는 로봇티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로 내내 이어가다가 역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는 사실은 그동안에 내내 하락세이면서 그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호재가 나오면서 그동안의 하락에 따르는 반발 매수세가 주가를 급격하게 위로 끌어올렸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하지만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차트를 상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매수세와 매도세간의 균형 또는 추세로 본다면 그동안 하락세에서 떨쳐나서 완벽하게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사실은 구름 아래 쪽에 있을 때는 어느 쪽이 바닥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선뜻 내수하기가 좀 겁이 났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구름 밖으로 나온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정을 보일 때마다 매수하는 그 매수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하나의 그 뭐랄까 걱정이라 그런다면 뭐 로봇치즈도 그렇고 그런 로봇스타도 그렇고 그 저희 시가총액 비중이 작고 그리고 개인들이 매우 비중이 많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위쪽으로 길다란 차트상으로 가서 수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장중에 올라갔다가 급등했다가 도로 내려오면서 매물이 잔뜩 쏟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급등한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나름대로 본인만의 판단 기준을 세워놓고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에 간다면 추세에 편승하면서도 그동안의 가격 메리트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됩니다. 관련된 코로나19 관련주, 뭐 교육 관련주라든지요. 어떤 거 좀 보고 계세요? 볼만한 거는요. 네, 이제 또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다시 철폐가 되고 이제 다시 사적 모임이 4명 이하가 되고 하면서 다시 또 경제가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항상 이럴 때 우리가 아 그러면은 뭐 재택 관련주, 온라인 관련주, 뭐 교육주, 전자결제주 뭐 등등등등이 올라가지 않겠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해외 시장에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온라인 관련주라든지 또는 재택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냐를 살핀다면 우리나라 지수 주식을 살피는데도 나름대로 자산 지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해외에서 대표적으로 그 온라인 관련해가지고 교육 화상회의로 잘 알려진 종목들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 찾아보게 하겠는데요. 이게 이제 로빈훗 있습니다. 로빈훗이라는 회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개인들이 매매로 인해가지고 그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로빈훗도 그 개미들을 통해서 우리가 로빈훗이라 할 정도입니다만은 로빈훗 마켓의 주가를 본다면 보다시피 내내 하락세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줌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줌이라 그러면은 비대오 화상으로 회의가 되는 가능한 일인데 보다시피 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갇혀 있고 재택하고 온라인하고 하게 된다면 줌에 대한 비중이 수요가 늘어날 거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줌의 주가는 보다시피 계속적으로 하락 일변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 주식은 현상으로도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기대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줌 비디오나 또는 로빈훗 같은 경우를 본다면 결국은 이때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니드가 많았다면 앞으로 조만간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도 줌이라든지 로빈훗이라든지 이런 데 수요가 좀 줄지 않겠나 우려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거리두기가 재강화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뭐 마찬가지로 뭐 온라인 관련주, 전자결제주, 재택 관련주 이런 종목에 신경 쓰게 될 텐데 그것보다는 좀 더 어프로치로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게 지금도 수요가 많습니다만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더라도 여전히 수요가 많은 종목이 뭐 있겠느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원핏도 오르는 게 역시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최근 들어서 그야말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서 이제 택배가 물량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골판지, 그죠? 예를 들어서 연풍 제지, 내지는 신풍 제지 같은 골판지 제조 업체의 주가가 역시 그 동안의 하락세에서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데 이제 골판지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가 끝나고 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끝났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택배라든지 온라인 쇼핑이 안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가격 메리트에 대한 측면에서 아까 로봇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할 때에 대비해서 조금씩 매수에 가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그 온라인 쇼핑과 관련해가지고 역시 전자결제 관련해가지고 뭐 다날이랄까? 다날은 상당히 많이 제가 예를 들어서 NFT 관련주에서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조금 조정을 보일 때 역시 매수할 수 있는 완벽한 상승세니까 단아리일까 아니면 KG 이니시스
같은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이 지금 당장 코로나가 확대됐다 그래가지고 뭐 경제가 끝나고 다시 락다운 들어가고 과거에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현재의 사업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담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고 파트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갈 줄 알았는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생활도 어렵고 주식 선택도 어렵습니다. 예, 다음 주 시장 전망 쭉 해주셨는데요. 전략하고도 사실 또 연말로 가면서 이게 뭐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취하기도 좀 어려워요. 배당주도 얘기하셨고 전략하고 관심 섹터 종목 있으면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참 연말 지난번 KTNG를 말씀드렸는데요. 뭐 KTNG는 미국 시장에서 그 관련 사업을 철수한다는 소식 때문에 좀 하락세를 보였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여전히 배당의 메리트로서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연말이다 보니까 뚜렷하게 뭐 섹터라든가 이를 찾기가 참 어려운데 여전히 저는 연말이다 보니까 대형주, 지수 관련 대형주, 연말에는 지수 관련 대형주, 연초에는 코스닥에 있는 소형주를 담는 것이 지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대형주 중에서 종목을 일부 찾아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LG그룹에 예를 들어서 LG이노텍이라 그럴까 또는 LG디스플레이라 그럴까 또는 LG전자라 그럴까 이런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LG이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나 LG전자나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애플카가 또 시작이 되면은 LG그룹의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나 LG 그 이노텍이 강력한 부품 공급처가 될 거다, 파트너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면서 슬금슬금 바닥으로 타락해서 돌아서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LG전자는 확연하게 바닥에서 돌아서서 뭐 RSI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다이버전스 같은 게 나타나면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구름대에 들었었으니까 조만간 구름만 벗어나면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LG 저 로보틱스와 같은 이런 로봇 관련주처럼 상승세가 이어질 거 예상이 됩니다. 이미 LG 이노텍은 벌써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상승한 지 오래되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상승하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막 이제 상승세가 시작되려는 단계이다 보니까 LG 그룹 관련해서 애플카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나 LG 전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지기적으로 대형주에 대한 관심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괜찮은 선택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차트의 기술, 기술적 시장 분석했습니다.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